예배하면서 이제 마이크로폰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어떤 엄마가 자주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자기 키를 잊어먹어갖고 집을 막 찾아다니면서 아 키가 있지 키가 있지 키가 있지 막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냥 말을 아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키를 잊어먹나 봐. 조그만 아이가 정신 잊어먹으면 괜찮은데 엄마 마음만 잊어먹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까 잊어먹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만 잊어먹지 말고 정신은 좀 잊어먹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 8주인가 지금 설교를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교회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대로 알고 그지 우리가 그 신약으로 돌아가는 1세기로 돌아가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지겠다 만들겠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찾는 것이 이 가정교회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설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번 주 제가 그 우리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그 패스파인더가 있는데 그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나와서 레디아를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렇게 호수가 있나 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트랜스미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좀 한 1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트랜스미션하고 그 레디아하고 이게 섞인대요. 그 안에가 깨져가고 근데 콜렌트가 트랜스미션 안에 들어가면은 트랜스미션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무천물이래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렇게 섞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고치려고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트랜스미션을 떼서 그냥 레디어를 떼서 레디어를 집어넣는 그건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딱 했죠. 근데 하니까 안 나와요 이게. 예. 네, 근데 인터넷에 많이 찾아봤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오지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막 헤매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있는데 그거를 떼야지 메리에어가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뗐는데 이제 벌써 메리에어를 떼 나갔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순서가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죠? 예. 순서대로 해야지 그게 착 나오고 집어넣을 때는 잘 집어넣더라고요. 그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했구나.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이 설명서를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사용서를 그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하는 게 교회도 마찬가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운영했나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었나 그거를 보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정말 우리가 그 기초가 제대로 서야지 그리고 기둥도 제대로 설 수 있는 거고 그 기둥 위에 뭐 지붕도 세울 수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새 축도 배웠고 내 기둥도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그 그림이 뭔가를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배웠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도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죠?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는 우리 건물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여기 317 이 풀 히어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관계로 우리가 세우는 건물. 그죠? 우리의 관계로서 세우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어떤 건물을 만드는 건지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이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건물,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그 그림에 아주 협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그 기초, 파운데이션, 그 터, 그죠? 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관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나를 전하겠고 그리고 성전의 목적, 그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이 무언가 네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가 천천히 3장 9절부터 3장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우려고 주시는지라. 이 닦아둔 것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축으로 터지면 각각 경인으로 나타나는데 그날의 공격을 가리키니 이는 불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공격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격이 그대로 있으면 사실상 상관 없고 누구든지 공격이 불효하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증거를 받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11절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기초는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터 뭐 기초 그런 게 무슨 단어입니까, 여러분? 이 뭐 짓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집을 짓든지 빌딩을 짓든지 그 짓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 짓는 것을 이야기하게 주면서 우리도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짓는 것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기초는 보이진 않지만 기초가 어떻게 해요? 그 빌딩 사이즈나 그 빌딩을 어떻게 서 있는 것들 잡아주는 것이 기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 우리가 지금 어쨌든 잘하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예배할 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만나는데 방이 모자랍니다. 그죠? 우리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방 어떤 생각을 그러면 우리 2층을 지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2층도 못 지어요. 그죠? 그러면 콘크리트를 더 더해서 2층을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기초가 중요. 기초가 단단하면 2층, 3층, 4층, 우리는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고, 그죠? 기초가 없으면 1층도 못 짓는다, 그러면.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초라고, 터라고 나오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고 나옵니다. 모퉁이, 코널스톤. 예, 코널스톤을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는 우리가 벽돌을 그냥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벽돌을 막 찍어내지 못하고, 산에, 돌산에 가서, 돌을 이렇게 자릅니다. 코너에 가서 돌을 잘라서 그 돌을 갖고 와서 집을 만드는데, 그죠? 빌딩을 만드는데, 그 코너스톤을 제일 먼저 딱 내어야지, 놔둬야지, 그 코너스톤이 어떻게 판판해주고, 어떻게 집을 지을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먼저가 탁 들어가야지. 그래서 모퉁이 돌은 굉장히 신중하게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그 그냥 돌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래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나 뭘 뜻하냐면 처음을 뜻하는 거예요. 처음. 예. 처음을 시작이 좋아야지.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 모퉁이 돌이 딱 세워져야지 그 다음으로 어떻게 벽이 되며 어떻게 빌딩이 되며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놈의 우리가 한 살이 돼서 다시 0살이 돼서 그죠? 처음에 태어나는 그죠? 그렇게 돼서 다시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통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제가 만약에 16살, 21살에 믿게 되면은 그 처음 17살, 저 처음 20살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기초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21살, 30살 위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만약에 1년에 한 층마다 세우게 된다면, 그죠?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디말라시 해버리고 처음부터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20살, 21살 벌써 된 삶 위에 예수님의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하잖아요. born again이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예? 니코데모가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게 되면은 기초를 새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기초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관계를 해도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이 원리 안에, 생명의 원리 안에, 사용서 안에 어떻게, 그죠? instruction 안에 어떻게 써있나 보고 이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하니까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에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올바른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올바른 건물을 세울 때 이게 오래오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멩이 위에 집 짓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쉽습니까? 돌멩이 있는 게 이게 튼튼하죠. 하지만 진짜 기초를 세우는 건 어떻게 더 쉽냐면 모래 위에 있는 게 되게 쉬워요. 모래는 금방 파이기 때문에. 그냥 싹 그냥 싹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에 가서 모래성 짓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물이 싹 오면은 썰물인가요? 민물인가? 뭐 anyway 뭐가 하나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예? 모래성 다 없어져요. 그죠? 뭐 웨이브가 그죠? 민물이 들어오는 게? 예, 그죠? 예, 민물이 오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냥 다 싹 없어져 버려요. 그죠? 금방 오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뭐 폭풍이 오나 비가 막 쏟아지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의 인생도 뭐 보통 때는 괜찮죠. 하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뭡니까? 내가 어떤 기초 위에 내 집을 세워졌나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 들으잖아요. 시험 받았네. 그런 거잖아요.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시험 받을 때 내가 어떤 기초에 내 삶이 그죠? 사라져 왔나 그거를 보여주는 때가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내가 뭘 알고 뭘 몰랐는지 알려주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험이 인생에도 올 때 내 삶이 정말 예수님 위에 사라져 왔나, 지워져 왔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지워져 왔나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죠? 시험 받았을 때 내가 그럼 어떤 집인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빌딩은 뭐냐?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서 지을 성전은 뭐냐? 기초가 뭐예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초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많이 많이 알아야지 이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그죠? 우리의 삶의 기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건물을 지워야 되는, 지워져 나가야 되는지, 그게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다 각각, 그죠? 다른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많이 문제 있어 봤죠. 네. 이 교회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다니면서 그런 문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많이 그런 거 많이 봤고. 그죠? 많이 봤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갖고 이 교회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보호노기 안 해갖고, 그죠? 뭡니까?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로 닦아야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도 많이 시험 봤습니다. 왜인지 알아요? 말씀대로 해서 하면요, 말씀 어쩔 때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져 나가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죠? 신중한 말로 이렇게, 그죠? 봤는데 그런 얘기 뭐 어떻게 좀 좋은 얘기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야단 맞는. 그러면 여러분이 새빨 니나 잘해. 안 그래요? 예? 아, 이건 너 머리에 이거 뭐 그냥 뭐 이상한 세상에서 뭐, 내가 너보다 야 니네 아버지 뻘인데, 그죠?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가 뭐 한두 개입니까? 뭐 세미나에서는 하나지만 같은 말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도 개척할 수 있고 또 하나, 그죠? 그렇게 그냥 쉽게 사람들 생각하고 그렇게 또 시험 받아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막 이거는 막 교회 인구만 막 줄고 막 그냥 그래요 정말요. 그만 진짜. 근데 그렇게 당할지라도, 그죠? 정말 우리의 기초는 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크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 아무리 커봤자,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63인가 빌딩인가 64빌딩인가 63, 네, 자꾸 헷갈려요. 63빌딩은 딱 했는데 평양에서도 열받아갖고 자기네도 큰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사나요, 그 안에. 그냥 불만 몇 개 있고요. 예, 네, 아니, 빈, 아니면 짓다가 돈이 모자랐는지, 예? 네? 그죠? 그 빌딩, 아무, 뭐 그냥 껍데기만 있다고 그게 빌딩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빌딩 안에서 누가 살고, 뭐가 하고, 빌딩의 목적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 빌딩의 목적은 그거만 봐요. 그냥 남한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크게 질 수 있다. anyway, 그럼 그게 목적대로 사용 내는 걸 거였다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빌딩만 컸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가, 아메리칸 에어라인, 우리가, 그게 우리 가게래. 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아메리칸 다 여러분이 다 비행기인데, 오늘 비행기 많이 모였네. 예. 네. 여러분, 그게 잘 돼가는 항공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돼가는 항공사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대는 여기 있고, 그죠? 왜? 여기 나서 여기서 사람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어야 되는데, 뭐, 건물만 커서, 비행기만 많이 거기 뭐 지금 오늘 샌루이스 오이스프 에어포트 때 많이 와 있다. 그거면서 우리가 잘 되는 항공사니까? 아니야, 망하는 항공사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주일날 안에서만 열나게 뭐 뜨겁게 뭐 바삭바삭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정말 여러분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그런 항공사여지만 우리가 성공적인 항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나? 예, 항공사의 목적대로 우리가 날아가고 있나, 운영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건데, 첫 번째는 그 기초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기초에 있나. 왜 자꾸 세상에서 뭡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꾸 이거를 싸워야 됩니다. 싸울 건 싸워야 됩니다. 그죠? 사랑스럽게. 양옷방망이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죠? 우리가 사랑스럽게 대화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친교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 늘 마찬가지로 자꾸 세상에 본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보시오. 우리가 100년 전에 생각해보시오. 그죠? 우리가 정말 200년 전에 생각해보세요. 자꾸 교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좋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쁘게 변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세요. 세상을 본받는 그런 유난스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꾸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자꾸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농구선수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농구선수들, 뭐 축구선수들, 골프선수들 뭔가 자꾸 기초로 돌아가요. 여러분 농구 이거 하는 거 근데 얼마나 중요해. 요새 뭐 스티븐 커리 그 사람이 작년에 MVP였잖아요. 아직도 언디피드입니까? 예? 뭐 16게임 언디피드 걔네들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이래 NBA에서. 근데 걔가 기독교인입니다. 걔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농구는 걔도 괜찮게 하는데 그렇게 딱 잘하지는 못했대요. 대학교 가서도 보통 대학교에서 농구 잘하는 애들은 뭐 어디 갑니까? 뭐 University of Massachusetts 뭐 아니면 스탠포드, UCLA, USC, USC는 뭐 잘하나? 뭐 anyway 큰 거 있잖아요. 그죠? 큰 대학. 커네리켓 뭐 그죠? 듀크 뭐 그런데 누구냐 마이클 조던이 간대 NC 스테이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네 잠깐만요. 근데 얘는요 데이비스 갔어요. 데이비스 그죠? 데이비스 농구 전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 해에 데이비스가 뭐 그 NCAA 챔피언에서 뭐 8강까지 갔나? 걔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썩 잘하는 애는 아니었대요. 근데 걔가 썩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을 남보다 해갖고 걔가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남이 슛하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데 걔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하는 걸 배웠대요. 그래서 앞에서 블락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쏘려면 그렇게 힘이 많이 필요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각도 같다 하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가 진짜 힘도 막 받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비디오 나오더라고요. 네. 근육이 그만큼 좋아야지 그거 하기 때문에. 예? 걔가 작년에 MVP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로 돌아가는 기초는 뭡니까? 이거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봤는데 이거 튀기면서 이거 쏘더라고요. 저는 이거 튀기는 게 우리가 옛날에 뭐 국민학교 때 우리 뭐 튀기는 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튀기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집 옛날 집 아시죠? 우리 옛날 집에서 거기 메로파까지 거리로 한 300m 되나? 800m는 그 긴 거리가 아닙니다. 그 제가 한번 핏 메라비치인가 뭐 그 비디오를 한번 보고 나도 농구를 좀 요새 대학생들 다 농구하거든요. 걔네들이랑 놀고 해서 농구를 좀 배워야 되겠다. 농구공을 딱 가서 샀어요 제가. 오늘은 내가 거기 공원에 가면은 농구골 따 있기 때문에 갈 때는 오른손으로 걔가 그랬대요. 걔가 학교 갈 때는 오른손을 튀기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는 왼손을 튀기고. 예, 그리고 너무 잘하니까 자전거 타면서 갈 때는 오른손 튀기고 오면 올 때는 오른손 튀기고 또 너무 잘하니까 차 타면서 그 스테이션에 뒤에서 엄마가 운전하라고 갈 때는 오른손 튀기고 올 때는 왼손을 튀기고 예,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나 봐요. 예? 예,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갈 때 오른손 튀기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300m 가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다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기초하는 게 힘듭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는 뛰는 거잖아요. 그죠? 뛰는 거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이제 마라톤 연습하려고 좀 뛰는데 그때는 이제 쉽더라고요. 그때 애들이랑 축구하러 가는데 no problem.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집 어쩌다 보니 빨리 그냥 뭐 잊어버려갖고 파크해놓고 빡빡 뛰어서 다시 차 들어가면 금방 한 달 되면 그냥 돌아와요 다시 원위치로. 그죠? 한 달 동안 온다 하니까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체력,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말씀 위에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할 때는 어떻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 네? 마이크랑 짜올 때 내가 항상 이겨요 제가. 근데 목소리 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 많이 교회가 오염돼 있고 많이 교회가 그죠? 세상으로 본받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At least I don't know. 그래서 우리가 그 좀 겸손하게 나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그 기초에 어떻게 써있나 그걸 찾아보자.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물론 사랑스럽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게 그런 게가 그 교회가 아니라 자꾸 말씀 나 하면 뭐 내 말씀 돌아가는 것 같으면 다음 주에 와서 진짜 그 말씀에 그 문제에 어떻게 써나 한번 다시 돌아보자 다시 한번 보자 그 말씀에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같이 있자 같이 묶어 있자 그게 교회인데요. 기초를 자꾸 돌아가는 게 그거예요. 시험 받다가 해서 뭐 교회 안 나오고 저도 교회 안 나오고 싶었거든요. 시험 받아서 어떤 때 어떤 아버지가 그래도 나 오늘 저 다이 교회 오셨대. 엄마가 그러더라고. 여보 교회 안 가면 어떡해 애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나 교회 가면 뭐 아무나 반가워진 사람 없고 가교회 오셨대. 그래서 자꾸 엄마가 애들이 막 아빠 그래 교회 가야 돼. 아빠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누가 선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네, 그죠? 근데 자꾸 우리가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전을 세우는데 나도 그 선전의 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우리가 옛날에 벽돌을 보면은 뭐 지금이야 벽돌이 똑같은데 옛날에 그 뭐 1세기의 벽을 보면은 벽돌이 다 달라요 이게 사이즈가 왜 다 잘라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른 쉐입의 그 벽돌을 가지고 벽을 만드는 게 건물을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 달라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네? 뭐 둥그렇게 된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벽을 그 빌딩을 그 건물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터 빌딩, 그죠? 건축자. 영어로도, 헬라어로도 이게 건축가입니다. 아키텍톤, 아키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헬라어인데, 그래서 그 정말 마스터 아키텍, 마스터 빌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을 보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벽을 보면은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요. 그래서 벽돌 사이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벽돌이 그냥 짓기 전에 그냥 그 컨스트럭션 컴퍼니가 와서 그냥 싹 놓고 가는 거 쌓여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뭡니까 뭐가 몇 개가 있는지 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벽돌이 착착착 다 쌓여 있으면은 몇 개 있는지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나가 없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쌓여지는 데 가면은 뭡니까? 이게 뭐 누가 앉는지 누가 모르는 안 왔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벽돌이 다 쌓였는데 하나가 딱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딱 압니다. 왜 하나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벽돌 위에 벽돌 옆에 벽돌 이조 옆에 벽돌 밑에 그게 다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서 그 같이 좋은 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두고 안 왔다 그러면은 딱 알잖아요. 그냥 많이 없어서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근데 우리가 그 같이 많이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안 오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알기가 싫어합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기만 하는 사람들. 그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없어지는 뭐. 그게 진짜의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의 교회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누가 어떻게 왔고 누가 어떻게 있고 예, 누가 어떤 관계 안에 있고 그게 진짜의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없으면 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카드를 집 만들잖아요. 그 플레잉 카드 예. 그래서 플레잉 카드가 두 개 딱 있으면 구에다가 하나 딱 얹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벽이 그죠? 이 카드가 그래서 이 카드 보고 야 이 너는 나 없으면은 그냥 땅에 떨어져 그래요. 근데 이 카드 보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 없으면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똑같은 거라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주는 거가 될 수 있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받는 거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냥, 아, 그럼 오늘부터 무념 무조건 받는 자만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우리가 받아, 받고 주고 자꾸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벽돌로 쌓여지실 때, 위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좋고, 밑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 좋고, 그게 아니라,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대로 우리가 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대로 내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 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벽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대학교, 대학생들 보면은 4학년 때까지 교회를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가다가 4학년, 5학년, 협판에는 좀 이제 유난히 좀 오래 다니더라고요. 저도 오래 다녔는데. 제가 주님 칼에서 3년 다니고 케어팔에서 4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케어팔에서 4년 다녔다. 4년만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카리페라고 그러는데 오래 다녔어요. 네. 근데 올해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죠? 4년, 5년 다니면서 교회를 못 찾고 계속 교회를 쇼핑하는 거예요. 뭐 철 쇼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1년 동안은 철치 쇼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1년이 지나면 철치 쇼핑이 아니라 철치 핫핑이 돼버려요. 네. 왔다 갔다 그냥 한 코너 여기 다니고 한 코너 저기 다니고 한 코너 저기 다니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They don't wanna miss out anything. 요새 제너레이션 애들이 그겁니다. 다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한 가지만 깊숙하게 아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싶은 게 요새 세대의 마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와인 테이스팅처럼 철치 테이스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치 테이스팅, 와인 테이스팅의 목적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의 만족감을 다 채우는 게, 그걸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뭐, 교회 쎄고 쎄게 교회인데, 뭐, 한번 가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벽돌이 싹 없어져서 저쪽에 갔다가, 또 믿음 하나 되면 벽돌에서 싹 빼서 저쪽 가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자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자기만 생각하지, 예, 다른 벽이나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도 생각하지 않는. 예?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 영어 부에는 굉장히 막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석률도 되게 높아요, 우리가. 예? 영어 부분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다 새로운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번 주에 그랬죠, 제가. 아, 땡큐, 나머지 그랬더니, 마네스 마티!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저번 주에 저기 밥 먹으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I'm the dominant. 아, 오케이. 자기가 얘기해주더라고요. I have not tattoos. 어, 오케이. 나 이거. 그리고 자기는 항상 반팔 입고 온대요. 네, 네. 어, thank you. 여러분, 관계는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 년 연하다가 결혼한 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나한테 저 여자 이겼어, 그죠? 어? 저 여자 이제 그 예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혼자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진짜 그 가까운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 예, 이거는 완전 좋은 그 말씀인데. 예. 저도 막 노트 쓰고 싶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네. 결혼하고 나서 더욱더 여자분을 추구해야 돼요. 여자들은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많이 꼬셨잖아요. 꼬시는 게 추구하는 겁니다. 전화도 막 해주고, 그죠? 꼬시는 게 막 관심도 막 가져주고, 그게 그 꼬시는 건데, 그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꼬셔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멘 안 해, 여자분들? 맞아요. 하도 익숙치 않으니까 막 그냥 그죠? 그거는 뭐 달라라 뭐 그 원리 같죠? 맞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아비게일이랑 딱 결혼하고 나서 아비게일 얘기 많이 안 나옵니다. 아비게일은 계속 얼마나 지혜 있고 그런 여자인데 계속 그 펄수해야 되는데 그런 펄수인이 없었어요. 한국 남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남자들의 모든 남자들의 문제예요. 아멘.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의 표시는 결혼하기 전에는 conquering. 그죠? 어떻게 꼬실까? 어떻게 그 여자를 이길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모드로 되냐면 providing의 모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우리의 집안을 먹여 사니까 거기에 프레시가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나는 건데 꼬시는 거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물론 벌어야지 돈도 벌지만 근데 이거 여자분들 가족들을 네글렉트 하지 마시고 자꾸 계속 추구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관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주고 커피 마시고 예. 저는 사람들이랑 커피 마실 때마다 야 이런 좋은 잡 어딨어. 정말 커피 마시면서 아기 팬 그죠? 예? 너무 좋은 잡이에요. 예. 뭐 그다가 어떤 때는 그 사줘야 되지만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 사주니까 사람들이 또 그 기프트 서티피켓도 많이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막 스타벅스 가잖아요. 그럼 뭐 주면은 그거 하면 you have $50. Thank you. 그죠? 뭐 제가 사람들이랑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렇게 한다는 게 뭡니까?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이랑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If you pay, I'll come. Really? 근데 미리미리 얘기해 주세요. 뭐 오늘 11시에 열어서 목사 12시에 만날까요? 네. 제가 스케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주 전에 여기 하시면 제가 스케줄 탁 그랬습니다. 그럼 스케줄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 엄마가 안 죽는 이상 그죠? 네, 우리 와이프가 안 죽는 이상 그 시간은 제가 진짜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12월 5일날 확실하게 탁 적어놨어요. 가정교회 합동이에요. 토요일날은 제가 좀 바쁘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 특별한 그런 날은 꼭 제가 가려고 노력해서 또 그때 뭐 누가 또 오신다고 해서 우리 한국 한어부 학생들 가정교회 같이 가서 이렇게 만나고 또 여러분들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모든 관계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죠?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 내가 있는 존재의 목적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면서 어떤 별들, 어떤 건물을 만드실까 그리고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죠? 돌김도 아니고 만들김도 아니고 섬김이라고 그죠? 네? 섬김, 남들을 섬김하시겠다 지금 커피 마시는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가 있는 목적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섬길까가 목적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섬겨줄까? 내가 남을 어떻게 섬? 내가 how can I serve you? How may I help you? 그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 가서 일해도 진짜 대우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우받아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딴 동네에 이사 간다고 해서 그냥 교회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1년 동안 섬겨보세요. 와,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야. 그냥 인정받아요, 여러분. 네. 아무래도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있어야지 관계를 깊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일입니다. 관계 좋게 만드는 건 일이에요. 뭐 물론 기쁘지만 기뻐도 일이에요, 여러분. 그죠? 일이라고 해서 하기 싫어 뭐 그런 것도 진짜 있지만 이게 일이니까 때문에 이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일찍 오거든요. 되게 추워요. 오늘 30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한 7시 되면 더 추워요. 이상하게 지금 6시까지는 들췄는데 7시 되면 되게 춥습니다. 딱 올 때 그냥 옷 입고 딱 빨려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만시켜줘요. 그 옛날에 그런 컨츄성이 있었는데 컨츄성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와이프를 볼 때 이게 마지막 와이프를 볼 수 있다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못 만났을 때 Will she know how much I love her?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집 떠나기 전에 뽀뽀해주면서 하니 I love you 그러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리마인드도 시켜주는데 어쩔 때는 그냥 바쁘기 때문에 팍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 I love you 뽀뽀하는 거 딱 나올 때도 이렇게 있는데 정말 그게 뭐예요? 네.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닌 것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엄마한테 한번 전화해서 I love you mom. How are you? Nice day.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이렇게 전화하고 커피 마시고 그죠? 그렇게 깊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벽돌과의 벽돌 사이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왜?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 생각해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세 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계셨어요. 그때부터 영광이 많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나. 제가 저번 주에 했죠. 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인내하라, 서로 격려하라, 그 one another. 그죠? 서로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게 많다고. 우리가 그 서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하나하나 깊숙이 알아듣고 그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Hard work. 안 그래요, 여러분? Hard work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관계, 아들과의 관계, Hard work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과 싸워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편리함만 따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Oh my goodness. 우리 아들, 우리 딸 멀리 있으면 어떻게 갖고 올 거예요? 못 갖고 와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뭐 탁 하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코끼리를 어떻게 먹어요? 한 모금씩 먹는 것처럼 그 관계도 한 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벽돌로서 나의 주위에 있는 벽돌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 어때요, 여러분? 관계 좋아요? 관계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 네? 관계를 환영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어요? 커피 마셔요? 예? 아니면 뭐 산책 가서 갑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께서 하나 서로가 정말 깊숙한 관계가 맺을 수 있도록 그 깊숙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초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입니다. 관계. 예.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중요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화평케 하는 사람. 관계가 얼마나 안 좋고 있습니까? 그죠? 많이 관계 깨져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화평케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깨진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로 달려가는 거예요. 미안한 거 있으면 I'm sorry.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돼서 자녀들한테 미안하면 I'm sorry. 네, confession. 얼마나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네? 애들한테 얘기해서 야, 내가 우리가 보통 천애란 잘 못하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연습용 그죠? 그 두 번째는 그 연습용이나 그죠? 했다가 안 되니까 다른 편으로 갔다가 한 셋째 나야지 딱 중간에 딱 와요, 그죠? 여러분 두 명이 없는 애들은 it's too late. 하나는 너무 엄격한데, 하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예, 네, 그죠? 그렇게 막 키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건 잘못돼.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예, 네, 아까 너무 엄격하게 길렀다. 미안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들이 컸으면 겸손하게 이제 애들을 애들한테 가깝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관계가 중요해. 그리고 어떻게 생나?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고린도전서 보면은 3장 12절 보니까 조심히 세워야 된다고 나옵니다. 예, 12절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 지푸를 그죠? 이를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에 살 때 조심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히 세워야 된다는 건 아무것도 안 세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나는 뭔가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떠한 것을 세우고 있는데 조심히 잘 생각해서 잘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렇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될 때를 대라 라는 세움이 아니라 조심히 내가 정말 세우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우는 건지. 그렇게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우는 게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구로 사는 것은 뭐 없어지는 거, 순간적인 거. 그렇게 세우는 것이 이렇게 어리석게 그냥 불로 태워지는 없어지는 그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심히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히 세우라는 거예요. Carefully. 아키텍처 애들이 그 마들링 만들어 가잖아요. 아, 얼마나 꼼꼼히 만들어 가는데요. 밤새도록 만들어 가요, 걔네들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조심히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일날 11시, 12시까지 사이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 아침 아무도 여러분이 안 보는 그 시간에서 뭐든지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조심히 세우는지 아니면 조심치 세우지 않는지 그죠? 그렇게 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목적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뭐 자유로운 벽돌이라서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목적인가 아니면은 내 주위에 있는 벽돌을 위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벽돌을 사용하셔서 어떤 건물을 세우시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게 조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 벽돌을 자유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성전의 모습을 보였는데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학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지만 우리랑 아주 먼 우리랑 가깝게 지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디어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랑 우리의 생활이랑 정말 직접 그죠?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하나님 그런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8장을 쫙 읽어보면은 성전의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그저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가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알리는 곳,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곳. 그 두 가지 역할을 성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현미경 같은,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멀리, 하나님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너무나 작기 때문에 현미경 같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작은 하나님을 크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죠? 성령님은 우리 함께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고 그죠?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주는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이 우리에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는 나의 목적이 제일 좋은 첫 번째 목적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와서 설교 잘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 잘하고 싶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의 경계를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영광 돌리는 그게 우리의 모이는 이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왔다가 그냥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성전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이게 다 유유유 했었잖아요. 너희 그러면요 이 너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만남 속에서,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이 벽돌이 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건물이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그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죠? 그 벽돌의 자유함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와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 그런 생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 안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 사람들, 요새 사람들의 생각하는 교회가 그래요. What's in it for me? 그죠? Individualism, consumerism. 나만 와서 나가 그냥 가버리고, 그게 아니라 나보다도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물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나,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일 수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에요. 축복만 아니라 이게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거를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진짜로요. 진짜를 많이 보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Little bit more! 그죠? 예, 그게 보이지만 거기서 만족한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 거룩한 불만족으로, 하나님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훌륭하게,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진하게 보여주세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물병을 보면서 물이 얼마큼 차있든지, 하나님 물 조금 차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한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비어있네요. 할렐루야! 거기서 많이 비어있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자 자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만큼 비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뭐 어떻게 알아요? 12시 반에 누가 딱 지나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함,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있는 것을 알 수, 그냥 한국만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주여 이곳이 뭐 그지 그런 것은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럽니까? 네. 그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우리 가정교회 하나님을 드릴 때 그냥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띵동띵동 하면서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어떤 그런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네, 여러분 가족 있게 드리면서 그런 일이 생기나 보세요. 오 마이 굿네스.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신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널리 널리 채울 수 있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건물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스러운 벽돌이 돼서 내 마음대로 그냥 팔짝팔짝 뛰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내 자리는 뭐 여기인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벽돌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뭐 제가 앞에 섰다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우 쓰고 싶어요. 또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했더니 또 뒤에가 더 좋은 자리래요. 아, 전 좋은 자리 말고 그냥 아무 자리라도 좋습니다. 네? 제가 원래 좀 인트로버티거든요,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음에 생각하고, 나를 조금 작게 생각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그러한 예수님의 기초 위에서 관계를 우선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떻게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세울 수 있나 생각하고 성전의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고 who cares 여러분. 그죠? 뭐 여러분 막 못 버는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1000불 1만불 정도 보고 싶다. 근데 1000불에서 1만불 벌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이 확 튀어나와요. 많이 생긴대요. 근데 1만불 버는 사람이 10만불 벌면요 기쁨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대요. 뭡니까? 1만불로서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뭐 10만불 벌었다고 더 뭐 그죠? 뭐 그렇게 뭐 좀 더 좋은 차는 살 수 있겠지만 기쁨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나?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나는 한 부분에 속해 있다. 그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발휘했을 때 그런 기쁨, 내가 내 목적대로 살 때 그 기쁨이 확 생긴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내가 뭐 온누리 교회 다니면은 미국에 딱 오면 어디 교회 다니셨습니까? 아,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온누리 교회 뭐 여의도 교회 뭐 그런 큰 교회 아닌 거냐 뭐 그냥 뭐 보통 교회 다녔으면은 어디 교회 다녔습니까? 그냥 뭐 조그만 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교회 사이즈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 무슨 역할을 비전으로 가고 계시나? 거기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나?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우리가 그죠? 추구했을 때 하나님 그 그림 안에 헌신했을 때 올바른 기초와 올바른 관계와 내가 조심히 세우고 성전의 목적대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네. 그거보다 큰 축복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의 행복. 저는 저 진짜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네. 옛날에 그 영칸셀이라는 가게도 제가 회사도 생각했지만 그거보다도 네, 더 행복해요. 은행, 영뱅, 뱅컵 영, 그죠?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봤지만 그거가 더 행복해요. 네.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그죠? 행복 안에 있으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더 기초, 관계, 어떻게 해서 조심히 세우는 것, 성전의 목적을 추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죠?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헌금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는 마음 안에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시고 감사하고 안 하신 분들 이 시간 통해서 헌금하시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1장 Thank you.
주셔서 앞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만남,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많이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건강과 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정말 이 혼자의 벽돌의 자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 기초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초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스러운 우리 전인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조그마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전인교회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였으니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협조하는 그런 우리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원함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목적으로 우리의 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치신 이 몸을 마치신 이 마음을 헌신한 성령들에게 하나님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 세계로 전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축원합니다. 아멘.